안녕하세요. 저는 로컬 오토메이션 세일즈팀에 근무하고 있는 테드라고 합니다. 저는 역삼역 근처에 저희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아세아타워 앞에 있는데요. 오랜만에 회사에 나왔더니 많이 떨리네요. 작년부터 저희 재택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같이 들어와 보실까요? 아, 사실 저도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겸 회사 투어 하시면서 같이 알아보시죠. Let's go. 아, 로크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6층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고객 라운지, 그리고 고객 체험 센터, 그리고 미팅 룸이 있습니다. 아, 보시는 것과 같이 로크웰에 고객 체험 센터가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실제로 고객 체험 센터에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을 실제 데모를 통해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은 고객분들과 간단하게 대화를 하거나 직원들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테이블과 아주 멋진 의자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한번 앉아볼게요. 사실 비밀인데요.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엄청 아픕니다. 아, 여기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창밖을 보면은 스트레스가 쏴 없어지겠죠? 세미나 교육을 진행하거나 고객과의 미팅을 하거나 혹은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하거나 여기서 잠시 휴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하나 먹어볼까요? 아,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미팅 룸들이 쭉 있는데요. 고객분들이 방문을 하거나 내부 직원들이 미팅을 하거나 혹은 교육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공간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미팅 룸의 이름이 조금 특이하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 미팅 룸의 이름은 로크웰을 대표하는 제품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회사로서 산업 자동화 및 스마트 제조를 구현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산업 자동화의 고유 명사가 된 PLC부터 소프트웨어, 유무선 네트워크, 산업용 보안까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기술과 제품은 자동화 업계를 선도해왔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1903년에 설립되어 116년 동안 산업 자동화와 정보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이 더 생산적이고 체계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이 초코파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기본 틀을 잡아준 비스킷을 정확한 시간과 온도에 맞춰 구워준 다음 지구 반 바퀴를 돌아도 절대 살이 빠지지 않는 마시멜로우를 1g도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초콜릿 샤워. 저희는 과자 회사는 아니랍니다. 저희 회사는 저는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효율이죠.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공정들을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구현하는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 그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회사예요. 그런 효율적인 자동화 산업에 대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의 가제트라고나 할까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예를 든 것이고, 식품 제조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그리고 복잡한 자동화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 반도체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조 기업의 공장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아, 네, 저는 실제로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7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 공간은 마케팅 부서분들이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세일즈 분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계신 공간입니다. 이제 화면 뒤쪽으로 보이시다시피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요. 로컬 오토메이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같이 넘어가 보실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10시인데 너무 늦게 나오신 거 아닌가요? 아, 예. 제가 시차 출퇴근제 때문에 지금 네. 출근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연근무제는 아는데 시차 출퇴근제는 어떤 거죠? 시차 출퇴근제는 네. 그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자기가 정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딜레이해서 10시부터 7시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뒤쪽으로는요. 내근직 분들이 근무하시는 공간입니다. 일단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I don't know the in details. 이사님 영어를 way, you know, 너무 잘하시는데요. May I call you back in a minute? Sorry 잠시 for that.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Okay, sorry. 와, 이사님 진짜 영어 잘하세요. 진짜 부럽습니다. 제가 영어를 뭘 잘해요. 근데 아무튼 저도 영어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원도 많이 다니고 되게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랬었죠. 저도 학원을 다니긴 해야 되는데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네. 저희 회사에 이런 되게 좋은 프로그램 있어요. 학원 어학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그 네. 학원 다니면서 그 영수증 증빙 자료랑 그다음에 출석 자료 이런 거 네. 제출하면은 그 비용 전액 지원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HR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요? 네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재밌고 그리고 무엇보다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산업 자동화랑 스마트 팩토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틀에 대한 개념을 잡게 된 것 같아 정말 보람찼습니다. 저는 이제 미팅 있어서 들어가 봐야 되는데 혹시 미팅 같이 들어가 보실래요? 저는 이제 회의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용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